안녕하세요. 제가 미니사과 나무를 올해 3년째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이 나무가 다 죽어갔었어요. 그래서 잎이 마르고 그래서 이 잎을 따내고 제가 밑에 배양토를 넣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줬는데 잎이 이렇게 말라는 잎을 따내고 나니까 이렇게 2차 성장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너무 심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동네 식물병원이 있어요. 동네 이 마실에 제가 급한 일이 식물에 급한 일이 생기면 병이 나거나 아프면 그 식물병원에 가서 사장님께 제가 의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사과가 이거 상태가 어떤거 하면 수세가 심하고 2차 성장이 심해서 나무는 겨우 살렸는데요. 2차 성장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형성되지 않고 계속 잎만 이렇게 성장하고 사실 이렇게 사과의 알이 너무 작아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백화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붕산을 옆면 시비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붕산을 이렇게 옆면 시비로 물에 타서 녹여서 이렇게 뿌려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옆면 시비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3차까지 이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과가 과연 알이 굵어질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옆면 시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옆면 시비용 붕산이고요. 특징은 찬물에도 잘 녹는다고 되어 있고요. 반드시 1에서 3회 정도 살포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윗부분에 줄을 쳐놨죠. 특징을. 그리고 이제, 꽃눈과 꽃가루 생성, 착가율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장점을 고사시킨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생장점이 고사가 돼야지 멈춰야지 꽃눈이 형성되는데 이 나무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세가 너무 좋아서 사과는 빈약하고 수세는 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그 다음에 특징은 네, 물론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중요하죠. 수확 2개월 전에 네, 옆면 시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끄어놨습니다. 오늘은 옆면 시비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레이에 넣었습니다. 비율은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4리터 말통이 있는데요. 4리터에서 이 분말을 탈 때는 4분의 1 스푼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한 요건 한 600 돼 있네요. 예, 600인데 여기 600ml에는 아마 티스푼으로 4분의 1스푼 정도 들어가죠. 아주 작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혔는지 잘 안 나오네.
저는 이제 나옵니다. 잎에다 주로 뿌려야 되고요. 잎으로 스며드는 강도가 더 세다 그래서 네, 옆면 시비를 하는 거고요. 흡수가 잎이 더 빠르다고 하죠. 이 나무는 한 2m 정도 되니까 높이가 충분히 제가 위에까지 다 뿌릴 수가 있어서 작은 병에 다 탔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알은 좀 작아도 그나마 많이 달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작고요. 알이 개수도 작년보다 좀 작습니다. 알은 많이 작고 알이 자라서 이렇게 거의 알이 굵어지질 않아서 지금 풍산을 영양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로 가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알이 많이 굵습니다. 와, 다행이죠. 네, 그나마 두 나무는 정상적으로 네, 잘 뭐 특별한 영양제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굵었어요. 이렇게 달리는 것도 적당하게 달렸습니다. 한 50개, 대략적으로 한 50개 정도 안 나오겠나 싶고요. 이쪽 나무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달렸어요. 여기는 보니까 낙과가 정말 심했어요. 알프스 오토메가 낙과가 심하더라고요. 알프스 오토메. 네. 2021년 4월에 심었는데요. 알프스 오토메는 낙과가 심하고요. 몇 개 안 달렸죠, 지금. 이쪽 나무는 한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한 20개 달렸고 여기는 한 5-60개 정도 달렸어요. 이렇게. 네, 예쁘죠? 여기는 이쪽 나무는 또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사과가. 두 개 달렸는데, 세 개. 여기도 있네. 이거는 떨어지겠다. 너무 작고. 이쪽 나무는 지금 두 개가 달렸는데, 이렇게 충실하게 알이 굵어요. 이게 다예요. 한 나무에 이게 다예요. 이쪽 나무는 이것도 알프스 오토메죠. 제가 이클립을 이렇게 꽃눈 형성하라고 이렇게 이클립을 이렇게 해서 매달았어요. 이클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꽃눈이 형성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클립 이렇게 해서 90도로 꺾어지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약간 큰 가지는 부러지더라고요. 와우! 나무만 겨우 살렸습니다. 금년에는. 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는 과일나무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날씨 너무 뜨거우면. 네. 지금 여기 보니까 2차 성장이 되고 있죠. 이렇게 2차 성장이 되니까 과일은 뭐 그냥 말라붙어 버리고 이렇게 잘 안 되죠. 꽤 굵죠. 탁구공 만화네요. 요거는 지금 네. 잎이 이렇게 말랐죠. 잎이 이렇게 마르고 처음에는 너무 잘 자라고 사과가 많이 미니 사과가 많이 달렸었는데 한 3년째 되니까 잘 안 돼요.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왕초보가 키우는 이 사과나무 성공 확률은 80%입니다. 제가 키운 노하우를 볼 때, 네. 그래서 이 나무는 루비에스인데요. 원래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살아나기가 희박하죠. 나무에 사실 열매를 많이 달렸었는데 잎이 다 말라서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다 잘라놨는데 새로 살아나올까요? 살리기가 희박하겠죠. 분갈이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얘가 제일 충실하게 예쁘게 잘 자랐었는데 아깝긴 하죠. 네, 묘목을 뭐 새로 사면 되니까 또 네. 네, 오늘은 2차 성장점을 고사시키는 방법과 네, 꽃눈 형성시키는 그 영양제를 제가 살포를 연면시비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